헝그리의 TV 드라이어드가 모바일 캐릭터 전략 게임 요빌런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요빌런은 개성 강한 108명의 악당이 벌이는 모험 스토리에 전략 요소를 가미한 캐주얼 전략 게임인데요. 수준 높은 비주얼과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으로 친근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구현했고요. 기존 캐주얼 장르의 영웅 수집과 강화, 레벨업 등의 전략적 요소를 더하고 도시 발전 및 건물 개발 등의 SNG적인 요소를 결합시켜 색다른 재미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영웅들의 중심인 게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좀 굉장히 잔인하고 미운 악당이 아니라 좀 착하고 좀 귀엽고 그런 면들도 좀 갖고 있는 좀 가끔 좀 푼수기도 있고 예, 그런 악당 캐릭터를 좀 매력으로 가지고 왔고요. 또한 각기 다른 움직임과 스킬, 상성 관계를 보유한 108명의 악당으로 캐릭터별 다양한 전략의 묘미를 느낄 수 있으며 전투 효과와 소모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퍼즐 요소를 조합해 독특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빌런은 악당이 주인공이 되는 독특한 설정과 네이버 인기 웹툰 덴마 캐릭터의 등장으로 사전 예약 가입자가 15만 명을 넘어서며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덴마도 보기에는 꼬마의 몸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귀여운 친구긴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제 악당스럽고 잔인했던 그런 면이 있었지만 또 순정파이기도 하고요. 그 다양한 요빌런의 악당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봤고 한편 요빌런은 현재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iOS 유저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만간 애플 앱스토어 역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인기 웹툰 덴마와 108명의 악당들이 펼치는 캐주얼 전략 게임 요빌런.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헝그리의 TV